SMC 대표 캘리꾼 임선여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캘리그라피 연습을 하기 위한 도구를 도구요. 여기서 한번 네. 골라봐 주시겠어요? 가래떡! 이걸로 가능한 거 선생님? 가래떡 먹는 거 아니에요? 네? 아, 길이 조절이 가능한가요? 피 보고 싶네요 선생님. 아, 예, 거꾸로?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스 SMC 안나였습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SMC의 선녀. 얼굴도 선녀, 마음도 선녀, 손재주도 선녀, 자세히 보면 더욱더 선녀 같은 SMC 대표 캘리꾼 임선녀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인사 와있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의학센터 운영지업한테서 근무하고 있는 임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그 캘리그라피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제가 육아휴직 중에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바리스타를 너무 해보고 싶었거든요. 바리스타. 근데 그게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모유 수유 중이어가지고 시간대가 많은 강의를 찾았는데 그게 네. 캘리그라피였어요. 아, 혹시 어디서 배우셨어요? 송파 여성문화회관. 아, 송영훈! 네, 송파동에 있는 우리 신여성의 핫플레이스! 송영훈 아니겠습니까? 아, 송영훈 출신이었구나. 네. 이 캘리그라피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캘리그라피의 장점은 나를 위한 선물, 그리고 또는 지인을 위한 선물에 네네. 굉장히 용이하다는 게 네. 장점입니다. 캘리그라피의 매력은 또 뭘까요? 또 매력은 한 글자 또는 두 글자를 쓸 때 그 굵기나 크기에 따라서 그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고요. 네. 가성비가 좋다는 것도. 가성비가 좋다. 네. 왜냐하면 캘리그라피 도구라든가 이런 네네. 게 제약이 없어요. 아, 그래요? 쉽게 뭐 지나가는 나뭇가지를 꺾어서라도 쓸 수 있는 게 캘리그라피. 아, 대단합니다. 그 임선 선생님께서 이제 다양한 활동으로 재능기부를 해주셨는데 이 원내 활동 어떤 활동을 하셨을까요? 암센터 직원 프로그램, 그리고 밝은 네네. 얼굴 찾아주기, 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직원분들을 위해서 봉투, 무료 나눔 등을 하고 있어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좀 활동이 있었을까요? 병원 활동은 아닌데요. 네. 제가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친구가 친구의 자녀가 돌이었어요. 네. 그때 답례품을 만드는데 답례품? 제 글을 이용해서 텀블러를 만들었어요. 아, 그래, 대단하십니다. 네. 아니, 활동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바쁘신데 육아는 언제 하세요? 육아는 퇴근 후에. 퇴근 후에? 네. 아, 제가 말이죠. 조사했는데 제보에 의하면 선생님이 퇴근 후에 네. 술 한 잔 쫙 드시고 네. 네. 남편분이 육아를 하는 걸 지그시 관찰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진짜인가요? 무조건을 행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선생님 지금까지 만드셨던 작품들을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여기 뒤에 가지고 왔는데요. 아, 네, 이거군요. 네. 네, 작품은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액자, 네네. 뭐 카드 만들기, 네. 그다음에 이젤, 그다음에 꽃포장, 네네. 하고 봉투, 아, 봉투, 그리고 네. 스티커, 스티커, 네. 그리고 이번에 책 홀더, 네, 만들었고, 아, 너무 다양하네요, 선생님. 이게 바로 텀블러입니다. 아, 이게 그 아,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작품이군요. 네. 아, 글씨가 너무 좋습니다. 요 글씨 책 이름이 또 있나요, 선생님? 선녀책. 선녀체, 천사체 아니죠? 선녀체,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이렇게 작품 활동 하시다 보면 네. 이렇게 또 요즘 부캐가 많잖아요. 네. 작품 활동하실 쓰는 이름이 따로 있으실까요? 선녀와 캘리꾼이라고. 선녀와 캘리꾼, 아, 이름 너무 멋지네요. 아니 선생님 이렇게 이름도 선녀, 얼굴도 선녀, 마음도 선녀, 삼선녀 아니겠습니까? 삼선자가 어떠세요? 네, 괜한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인기 좋은 탑3 문구 어떤 건가 있을까요? 응원하고 위로하는 문구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뭐 오늘 하루도 별처럼 빛나길이라든가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가 감사합니다. 가장 흔하고 많이 쓰이고요. 네. 좀 강한 거는 이제 요 뒤에 있는 거. 네. 지난날 버리고 지난날 버리고 지금 순간 지금 순간 고? 아, 다가온 네. 날 오지고. 아, 다가올 날 오지고 라인 마셨네요 힙합타일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캘리그라피 어떤 분에게 추천해야 됩니까? 제가 악필인데요. 아, 그러세요? 네, 악필인 분들이 선뜻 아예 시작도 안 하시려는데 악필인 분들한테 네네. 참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캘리그라피를 한다고 네네. 글씨체가 예뻐지진 않지만 아, 그래요? 네, 그래도 붓을 잡을 때만큼은 예쁜 글씨를 쓸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리고 마음의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 많이 네. 왜냐면 쓰면서 힐링 문구를 쓰니까 네, 그렇죠. 보면서 즐겁고
선물하면서 즐겁고. 어, 헬스 SMC 고정 코너입니다. 네, 밸런스 게임인데요.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볼 거예요.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캘리그라피 재능 기부대 캘리그라피 클래스. 하나, 둘, 셋. 캘리그라피 클래스. 클래스. 아,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클래스를 해서 네. 저처럼 재능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분들을 이제 많이 양성하는 거죠. 아, 그래 기분 되게 좋으셨네요. 네, 그럼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시간 선 연습 그리고 퇴근 후 육아. 하나, 둘, 셋. 퇴근 후 육아. 아, 퇴근 후 육아. 아, 퇴근 후 육아는 남편이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니고요. 네네. 10시간 너무 길어가지고. 아, 그래요? 몇 시간? 한 시간? 아, 퇴근 후 육아가 따지고 보면 아이가 네네. 8시 반에서 9시에 자니까 네네네. 요거보다 짧아요. 짧아요? 네, 아쉽습니다. 아. 그래서 육아를 택하게 됐어요. 질문 됐네요. 알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캘리그라피 공방 그리고 바리스타. 하나, 둘, 셋. 글 쓰는 바리스타. 글 쓰는 바리스타. 욕심이 많나요? 욕심이 많네요. 글 쓰는 바리스타 네. 꼭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한번 캘리그라피를 배워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선생님? 캘리그라피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선 연습부터 차근차근 네네. 해서 따라 쓰기를 하시다 보면 네. 어느 순간 이제 자기의 글씨체도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좋은 선생님이요? 접니다. 아,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만났으니까 한번 그럼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네. 하시기 전에 네네. 캘리그라피 연습을 하기 위한 도구를 도구요. 여기서 한번 네. 골라봐 주시겠어요? 아, 그냥 고른 게 아닌데 굳이 이렇게 또 이렇게 아, 하시는 아, 재미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로 할 수 있으니까. 아, 한번 뭐 제 첫 번째 꼽아볼 거 제가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뭔가요? 에? 가래떡! 이걸로 가래떡 드세요? 가래떡 먹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도 안 해봤어요. 오 마이 갓!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뭐 한번 가래떡 내 네. 한번 아, 재밌겠네요. 해보죠, 네. 네, 아, 가래떡을 받았습니다. 네, 가래떡 받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가래떡, 레떡이. 자, 선생님, 이거 어떻게, 이거 써야 되나요?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는데, 저렇게. 네, 좋은 펜도 있는데, 붓도 있고, 붓이 이거 봤네요. 아, 네. 선 연습 먼저 해볼게요. 선 연습? 네네. 네, 이게 뭐, 쌍국법인가 당국법인가 네. 상관없나요? 살짝 당겨주시고. 당겨서, 네, 당겼어요. 아, 조청도 떡. 아니고 제가 먹물에다가 가래떡을 떡긋이 휘지 않게 휘지 않게 네. 지그시 네. 팬은 이렇게 누우면 안 되거든요. 아, 떡 네. 눕지 않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네. 일자로 쭉 갈게요. 네, 가겠습니다. 네. 쭉 오, 좋습니다. 와우 네. 아, 옆으로 네 선이 네 휘면 안 되는 거죠? 네, 아. 이번에는 네네네. 그냥 갔다가 눌렀다가 이쪽 네, 고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시 끝을 잡아주시고 너무 쉬어가지고 아 나쁘지 않아요. 좀 그럼 제가 좀 잘라도 될까요? 개 먹어? 아, 길이 조절이 가능한가요? 아 예, 피 먹고 싶네요, 선생님. 아 예, 떡으로 알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거 울고 한번 해볼게. 아, 네. 잠깐만요. 아, 네, 오디오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지금이 봄인가요, 여름인가요? 아 지금 이제 약간 이제 봄 여름이죠, 약간 환절기. 네. 네, 봄을 이걸로 한번 써볼까요? 아 봄, 알겠습니다. 이렇게 꼭 한번 찍고, 네, 좋습니다. 와우. 됐습니다. 아, 가래떡으로 우리 레떡이 가래떡으로 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네, 봄에는 가래떡이죠. 아 대단하십니다. 어 강약이 정확하게 표현됐어요. 아 이거 보니까 진짜 작품이 멋집니다. 너무 잘 나오네요. 예, 아 굉장히. 아, 옥션이 올려가지고 한번 경비를 올리겠어요. 네, 너무 네. 좋습니다. 역시 선생님을 잘 만난 네. 이렇게 가래떡으로도 아, 가능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아까 회 굵기랑 네, 뭐. 크기에 따라 느낌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헬시 SMC 유튜브가 안 널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느낌을 다르게 한번 써봐 드려볼게요. 네. 귀엽게 할 때는 이렇게 귀엽다. 귀엽게. 아, 말을 꼭 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귀엽게 나와요. 뭐 입으로 쓰네요. 아니, 귀엽다. 뭐. 오늘 좀 거친 사람이 나왔어요. 거친 사람이 나왔어요. 안. 아이고. 널. 아. 스. 아, yes, 대단하십니다. Yes. 이번에는 그냥 평범하신 분이 나왔다. 네네, 평범하신 그러면은... 분. 와, 이 글씨에서 감정이 전달되는 느낌이죠. 네. 글씨에서 감정이 전달되는 거. 아, 대단하십니다. 그럼 제가 말이죠, 우리 임선녀, 삼선녀, 임선녀 선생님 위해서 제가 한번 또 오늘 배웠으니까 좋은 글귀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구를 써 주실 건가요? 임선녀 선생님께서 SMC 대표 삼선녀 아니겠습니까? SMC 삼선녀로 한번 제가 멋지게 한번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껍게? 네, 두껍게.
두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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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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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와 반성했습니다. SMC 3선년 네, 완성되었습니다. 선생님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좋으니까 말이죠. 교실하고 잘 나오네요. 네, 순수 나오네요. 네. 아,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에 네네. 지인한테 선물도 줄 수 있고 아. 본인도 힐링할 수 있는 네네. 이게 최고 폴리그라피 매력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작성, 오늘 출연해주신 임선영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술을 좀 적게 드시라고 하루에 한 잔만 드시라고 임선영 전용 술잔을 제가 준비했어요. 진짜요? 하루에 한 잔만 드시는 거예요, 약속? 네. 약속은 깨라고 있는 거지. 아니에요, 하루에 한 잔만 드세요. 자, 임선영 전용 소주샷! 한 잔! 아, 네, 한 잔만 드셔야 돼요. 한 잔만. 네, 하루에 한 잔. 두 잔 드시면 안 돼요? 아, 네. 아, 꼭 한 잔만?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임선영 선생님 모시고 캘리그래피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임선영 선생님께서 또 플로리스트 그리고 이제 디퓨저 자격증까지도 있다고 하세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또 재밌는 시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SSMC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